패자부활 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패자부활전 직전에 생존권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35번 문제까지 단 한 번의 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.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부턴 부활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.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? 답판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내가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거. 돈을 벌면 꼭 이걸 하고 싶다. 하나, 둘, 셋. 답판 들어주세요. 친구들과 배낭여행. 오, 취업하면 첫 월급 부모님한테 월급의 반을 드리고 싶다.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슈퍼컴퓨터를 살 것이다. 한효주랑 결혼할 것이다. 오, 친할머니와 여행을 가고 싶다.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희 친할머니하고 살아서 할머니한테 저를 키워주시는 일을 갖고자 제가 번 돈으로만 여행을 같이 보내가고 싶어요, 여행. 야, 기특하다. 그럼 할머니가 골든벨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? 네. 뭐라고 응원하시던가요? 못 울려도 되니까 열심히 풀고 오라고 했어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? 할머니 맨날 저 걱정하지 마시고 날 더운데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이번 문제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. 그러므로 전원 정답입니다.